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약 8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하고 그 이상의 방송을 할 수가 없다 판단하여 탈주했습니다. 어제 뽑았던 인원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정식적인 행사를 할수 있게 한번 알아볼 생각인데요. 괴식을 먼저 뽑을게요. 왜냐면 괴식은 하나, 둘, 최악의 괴식 하나를 뽑을 건데 당연히 최소한 먹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투표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야, 여기서 뽑힌 거 하신양 데리고 먹겠습니다. 과연 하신양은 이것도 맛있게 먹을 것인가?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나 셰프로서 자존감이 떨어져. 최소한 먹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하신양한테 전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하신양 씨, 간단한 괴식 하나 같이 드실까 해서. 지금요? 아니요, 지금 아니고 콜? 오케이, 콜. 그러면 그때 뵙도록 해요. 아니, 메뉴가 뭔지 안 알려주시나요? 아, 제가 그때 당신 해드릴게요.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실한 사람부터 먼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빵수님. 빵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양도 양이고 요리 퀄리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와, 추가로 한개더 올리는데 사진 형 초과한다고 해서 게시글 하나 더 쓰겠습니다. 딸기 와인? 오, 이분 뽑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당도 측정기? 와, 이건, 와.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요리 선생님. 이거는 뭐 진짜 키지요, 씨발. 이건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진짜 뽑겠습니다, 일단. 이거 제발 먹고 싶네요. 이두분 같은 경우는 괜찮으시다면, 뭐, 은별이나 원어 이런 애들 좀 데리고 찾아가서 요리들을 해주시는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만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직접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은 준비해 주신 그 코스라는 거를 조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는 게 훨씬 그 음식을 빛을 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근데 잘못했다. 이렇게 했으면 안 됐어. 이러면 유튜브 각을 뽑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이쪽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한국스. 둥! 오케이. 이제 10명을 뽑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은. 자. 야. 오케이, 오케이. 이런 분이네요. 이런 분이 있었네요. 저희가 이제 마다를 찾기 시작했던 첫 대상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요리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그 퀄리티를 가장 많이 양과 질을 둘다 잡아버린 진짜 사실상 마다라였어요, 진짜. 배 부른 사람도 배고파지는 비주얼이거든. 가지고 있는 힘은 마다라인데 그 인성은 나루토와 같아서 모든 니 요절 참여자들 괴식 만명 빼고 다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음식에 대한 그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줬던 코카게의 아량까지 가지고 계셨던 요리 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선정하게 되면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먹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그거다. 이게 너무 신기했던 분. 연어들을 이제 계란하고 이렇게 해서 아보카도 올려놓고 먹는 건데, 이거 되게 독특해. 이거 먹어보고 싶어.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분도 코스로 준비하신 분인데, 약간 나무지가 뒤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잡혀있는 느낌이 좀 있어. 문어로 만든 샐러드들인 거예요. 살치살 수비드 스테이크, 오리 가슴살 있고요. 전복 내장으로 만든 리조트. 와. 맞아, 이분도 칼부터. 와, 이것도 너무. 와, 씨. 와, 나 이거 보고 감탄했었어. 이거 약간 헤엄치고 있는 고기가 같아가지고 엄청 먹고 싶어. 연어 스테이크 이거. 와, 수제 햄버거. 이거 미쳤지. 이거, 씨. 아, 이거 못, 버, 이거 못 참지. 이거 못 참지. 와, 이분은 아무것도 안 올리고 영상 하나 올렸는데 일로 올라왔었어? 와, 이거 존나 세다. 아, 이분은 그거다. 고든 램지다.
그 고든 램지 그거를 하셨어가지고 이거는 꼭 먹어보고 싶다고 평생 중에 거의 뭐 버킷리스트 있었다고 봐야 돼. 이건 뭐 말할 필요 없는 강력한 우승 후보도 한 분이었어요. 난 심지어 이분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캠핑장을 직접 찾아가는 걸 저는 추진할 거예요. 만약 뽑게 되면 캠핑 요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캠핑장을 가는 게 조금 더 여러 가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분도 이제 간단하게 세 개 했었는데 플레이팅이 너무 예술이었어요. 되게 전문적인 느낌이 물씬 들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뽑히게 되면은 제가 직접 가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요리 대회 때도 이렇게 할 정도로 이분도 완전 전문적이라 국가대표셨대요. 와, 이건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 연어 샐러드랑 삼겹살 브로게트랑 말차 부스케이크 정말 간단한 그 코스 요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분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바나나 타르트. 아, 이분은 이제 디저트로 빠지게 되겠죠. 야, 이건 안 먹어볼 수 없었어. 일단 이거 넣겠습니다. 전공이 호텔 조리학과. 이분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음식들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제대로 된 초밥 있었고. 아, 니켓전. 아, 이 사람도 디저트로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뽑았어. 아, 막 용과 나왔던 분. 이것도 너무 궁금했어. 와, 이분은 사실상 이 디저트류를 봐야 되는데 이분은 아, 이 롤. 아, 이거 힘들어. 아, 사과가 들어가는구나. 사과파이였어요. 크루아상, 내가 크루아상 좋아하는데 아, 오렌지 잼까지. 와, 게다가 예술 작품까지. 바나나 가산점까지. 아, 만화로 그리셨던 분이에요. 이게 존나 먹고 싶어 보이는 비주얼이. 와, 이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니오절 컨텐츠가 마무리되었고요. 디저트자 같은 경우들은 캐리커처 좀 정성스럽게 그린 것들 모두 당첨되신 거고요. 한 분 정도에서 한해서만 5만원 상금을 추가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모두 인스타 DM하고 귀 남겨주시는데 아, 저 뭐 만들었던 누굽니다. 그리고 이 10분들은 자기가 뭐 언제가 안되고 이런 것들 말씀해주셔야 되고 나는 최소한 몇 인분 요리를 할 거다 이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몇 인분 할 건지 나는 언제가 괜찮은지 먼저 날짜 제시들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제시해준 날짜들을 제가 조율을 하면서 맞춰보겠습니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타카 스키네 스키 스키네.